그럼 우리 새로운 시스템 있잖아. 이원 생긴 게? 거기 또 유명한 떡볶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강릉하면 여고 시절 아니겠어요? 오, 네. 근데 그거 왜 남고생들한테는 안 파나요? 약간 얼굴 가려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거기에 못 들어갈 만한 사람 누구죠? 기관님. 어디야 거기다 떡볶이들요.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의 막내 아들 돌아왔습니다. 대표자가 키운 대표자의 대표. 왜 안 나? 왜 안 나?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봐도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아비백 돌아왔다 우리가. 야, 대표자 연장 박수야. 야, 우리가 진짜 하길 원했는데. 야, 진짜 나 살아있다. 손은 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좀 살 좀 뺐어.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건강상의 문제. 아, 건강상. 누구라도 선우이한테 사진 찍자고 하지 마요. 아, 이거 사진 못 살지 안 돼. 아, 근데 간만에 이렇게 사실 우리 처음 우리 녹화했을 때 여기인데 여기에 다시 오니까 또 뭔가 좀 새롭다. 그때 여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우리 덕분에 OTV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근데 아, 그때만 해도 진짜 우리 다 몰랐었는데 서로. 야, 어느덧 지금은 이제 상표 형이 유튜버가 됐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중에 유튜브 제일 열심히 해. 네, 맞아. 대표자에서 이제 날라다녀서 유튜브까지 갔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근데 나는 상표 형 채널 한번 나갔거든. 어! 진짜로? 현석아 한번 나와 이래서 형 나갈게 하고 나갔는데 정성스럽게 봉투에 또 진짜? 설마 진짜? 역시 형 같네. 응? 얼마인지 얘기하면 안 된다. 5만 원이었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대표자의 대표자가 홍상표지만 지금 새로운 이분이 야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아니 왜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야. 누군지는 몰라. 수많은 추측을 했죠. 아니 각자 생각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무 기회 개그맨 분들 인천 거 다 찾아봤는데 창호 형. 창호 형도 인천이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또 인천만 대표하면 안 되잖아. 경기도도 대표. 그렇죠. 그래서 누구 찾아봤어요? 아니요. 아예 관심이 없다. 상태 형은 본인 것만 하면 돼. 아,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형 그러면 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했던 게 있으니까 형이 좀 텃세를 좀 부려. 아, 당연히. 형이 제일 큰 형이잖아 여기서. 기선잡을 해. 누가 죽여버려. 오케이. 기선잡을 할 수 있어? 오면은 막 문어 던지고 전복 던지고 해. 문어 던지고. 아씨 누구려나? 진짜 궁금하다. 난 제일 궁금해.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왔어? 대표자분 모시겠습니다. 진짜? 마이크 차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와! 아씨! 뭐야! 와! 대박이다! 오픈이 그렇게 길게 하네. 오픈이 왜 이렇게 더럽게 재미도 없는데 길게 하고. 1급 청문회보다 재밌게 했던 거 같은데. 아, 이야. 경인 대표로 우리 남호연 씨가 오셨네요. 이야 대박이다! 아 주진이가 MC예요? 아니 제가 최성민입니다. 아까 제작진이 그랬고 누구일 것 같냐 막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 실망하지 마세요. 왜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홍보를 아 잠깐만 이것 좀 타격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신기하다. 나 얼마 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통화했어요 제가. B급 청문회에서 섭외가 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모른 척을 그 전에도 했네. 규진 씨랑 한 두세 번 봤잖아요 사석에서. 그쵸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안 해. 진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뭐가 이렇게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저기 나무를 볼 거였으면 그냥 알려줬어도 됐잖아요. 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 85년생이요. 아 85년생. 네. 한참 어리시네. 네? 저 84년생이에요. 눈 좀 착하게 떨려요. 뭐야? 밀리잖아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방송을 보면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저는 카스테라 같은 사람이에요. 부드럽습니다. 근데 대왕 카스테라가 금방 망하지 않았어? 한때 인기 좀 있다가? 맞아요. 너 눈빛 왜 그래?
그때 내 방송에 와서도 그냥 무공본으로 이거 하더니. 아, 현석이가 사실 이제 코현 씨 와가지고 약간 좀 밝을 사람이 생겼네. 아, 저 근데 너무 진짜 존경하는 분이셔서. 야, 존경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원래 개그맨 분들은 이게 존경의 표현이에요. 아~ 그럼 다 같이 존경 한번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아니 근데 지역이 어디세요? 아, 저는 그 네. 성남입니다. 아, 맞아. 성남에서 나고 자랐고 성남시 청소년 홍보대사. 아, 진짜로요? 예. 네. 그런 거 치고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지 않나요? 오케이, 남호현 씨 네. 제가 합격 드리겠습니다. 뭔데? 뭔데? 자, 그래도 우리 저 호현 씨가 새로운 경기 대표로 왔으니까 인천 경기 대표로 왔으니까 환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또 새로운 멤버도 왔고 아니요. 대표자 연장이 뭐 새롭게 뭐 달라진 게 많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네. 뭐 바뀐 게 있나요? 시민분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민들하고 이원생 중계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원생 예전에 그 마녀사냥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진짜? 그걸 한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공정한 1등을 선발하기 위해서 출연자분들의 투표가 70%, 현장에 이원생 중계 연결돼 있는 곳에 시민분들의 투표가 15%, 토론을 본 우리 제작진이 15%로 1등이 선정됩니다. 그래. 이원생 중계 장소에 시민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는 판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지역을 어필할 수 있는 한 줄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같이 적힐 겁니다. 그걸 보고 투표하실 수 있게. 투표 방식도 바뀌긴 했는데 꼴찌한테 좀 뭔가 벌칙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꼴찌한 세 번 하면 나가기. 야, 현석아, 근데 네가 제일 위험해, 그게 따지면. 잠시만요, 근데 그 룰을 왜 갑자기 저 오자마자. 아니, 계약을 제가 몇 회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아, 그 특약 있는 거 못 봤어요? 아, 특약 못 봤어요? 특약이 있어요? 당구장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삼진아웃 씨,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아, 내가 투수 출신인데 삼진 잡기 딱 좋았어요. 전문가니까. 뭘 볼이 느리드만. 근데 꼴등을 누가 제일 많이 했지? 제주도 아닌가? 찾아보니까 꼴등을 두 번 한 데가 제주도랑 경인이에요. 아, 경인이에요? 경인. 그래? 잠깐만, 피디님 그러면 두 번씩 매기고 시작하는 거죠? 저는 방금 떨어졌다. 예? 코인 떨어졌다고. 아. 딸기라도 안 했다고요? 공전 떨어져, 공전! 생일 파티 갔다고! 아니 근데 진짜 세 번 꼴등만 빠지는 거예요? 저희는 좋죠. 좋죠. 왜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좋아? 아 근데 여섯 명 중에서 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한 명을 빼고 싶구나 계속. 아니 그 대신 우승자한테 더 많은 혜택 주세요. 그렇지. 더 혜택 있는 것 같아. 왜냐면 PPL을 지금 살짝 봤거든요. 괜찮은 저기서? 저기예요, 저기서. 이번에는 롯데칠성 음료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한 지역 롯데마트 전 지점에 롯데마트? 롯데칠성 음료가 한정 수량으로 할인 판매. 오, 대박이다. 그래서 롯데마트에 대표자 특별 매대가 생겨요. 나 가서 사진 찍어. 나 이건 좀 욕심난다. 일단은 경상도에 롯데마트가 많거든. 제주도에 롯데마트 몇 개 있어? 있어. 제주시 연동에 롯데마트가 아주 크게 있어요. 아, 롯데마트 편의점 말고. 아니, 롯데마트. 이거 하나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좀 마시면서 할까요? 좋지, 좋지. 오늘의 음료는 밀키스 제로 딸기 바나나. 와, 진짜 제로야. 제로야, 제로. 제로? 밀키스 제로 딸기 바나나가 2+2로 2+2 1,600원에. 진짜? 4개에 1,600원? 네 캔에 1,600원. 이 음료 외에도 4종의 음료가 공통 할인으로 들어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도인데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딸기 바나나는 아, 맛있다. 상큼하다. 아, 그리고 어렸을 때 먹던 맛이다. 뭔가 이게 제로야? 아, 제로 칼로리는 또 약간 MG들이 딱 좋아할 맛. 그래서 밀키스 제로라고 하잖아. 아, 밀키스 제로 MG. MG. 사랑해요, 밀키스. 도민 여러분, 롯데 칠성 음료, 롯데마트, 연동에 있는 롯데마트 갈 준비하세요. 나 지금 순간적으로 귀신 들린 줄 알았어. 갑자기 혼잣말 할 수만 있어. 우리는 그러려니 하잖아. 하도 많이 봐서. 이것 봐, 딸기 바나나 봐봐.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어찌됐건 승부를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주제. 주제가 중요해, 주제가. 1화 주제는 K 분식의 끝판왕. 어? K 분식. 떡볶이입니다.
이제 이원생 중계 장소에서도 시민분들 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실 진짜 그 떡볶이라는 음식이 어렸을 때 그때는 앞접시도 없었잖아. 철판에서 이제 500원 이렇게 되면은 주걱으로 이렇게 몇 개 밀어줘. 그럼 그거 막 찍어 먹고. 그 초록색 접시에 그 비닐 씌워가지고 거기다 올렸지. 비닐 떡볶이. 비닐 떡볶이 몰라요? 그게 뭐예요? 네, 왕남국민학교에서는 비닐로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 뜯어 먹 비닐 뜯어서 구멍 내서. 아, 이렇게. 네, 비닐 떡볶이. 군대에서 짜요짜요 먹듯이. 네, 맞아, 맞아. 그거 너무 환경 호르몬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맞아. 네 있는 건 뭐야? 앞에밖에 더 있어 지금? 돈 있는데요? 어, 코이. 떡볶이 그때 맵부심 때 우리 떡볶이 먹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대구가 고향이 신전 떡볶이가 나왔어. 그때 그리고 저희 충청도는 그 배떡, 동대문의 엽떡. 엽떡 세다. 서울에는 사실 프랜차이즈 떡볶이의 시작이 많은 그런 지점들이 많죠. 뭐 조끼도 있고. 아 조끼. 아 조끼가 거기예요? 네. 조끼가 서울이야? 서울. 조스 떡볶이. 배달로 처음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시작한 게 서울. 근데 너무 상업적이야. 뭐가 상업적이야? 맞잖아요. 떡볶이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추억과 친구들과 그렇지. 같이 먹는 컵떡볶이. 네, 그 정에서 먹는 건데 너무 이 돈벌이 수단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프랜차이즈 떡볶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트렌드가 있었어요, 떡볶이에도. 엽떡 갔다가 신전 갔다가 그걸 묻어버린 게 배떡입니다. 왜 묻어? 충청도의 배떡. 왜냐면 그때 못 묻지 여기는. 그때 먹어봤잖아요. 오 매콤하니 맛있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돌려보세요, 맛있어.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맛있다고 했던 게 배떡이었습니다. 유명해지진 않았지, 올라오진 않았지. 충청도니까 좀 올라오는데 좀 걸려요. 거의 다 올라와서 경기도까지 갔어요. 강원도에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없을 것 같죠? 감자 떡볶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청춘 꼬마 김밥엔 떡볶이. 강원도 홍천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좀 퍼졌는데 제주랑 충청도에는 아직 매장이 없긴 해요. 사실 못 들어온 이유가 있죠. 그렇지. 네, 사실 뭐 충청도 떡볶이의 자리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봐도 빈틈이 안 보여. 빈틈없이 밀려드는 달콤함. 제로 칼로리로 부담없이. 딸기 바나나 마시고 나한테 바나나. 밀키스 제로 딸기 바나나. 자, 각 지역별로 또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 이런 떡볶이집 말고 우리만 알고 있는 대표 떡볶이집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경상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 세. 그리고 빨개. 그렇지. 맞아, 비주얼적으로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요. 비주얼적으로. 검붉어. 네, 검붉어.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 오히려 달아요. 굉장히 유명한 또 한 대를 소개시켜드리면 영국인회라고.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는 가래떡을 이만한 거를, 두께가 이만해! 어? 옛날에는. 아, 이거 형 너무 두껍잖아, 이거는. 옛날에는. 에이. 그 막 방앗간에서 방금 나온 굴빵한 가래떡을 한 칸에 200원. 진짜로? 네. 그 어렸을 때는 딴데. 200원이었고 지금 얼마예요? 이제 3개천원. 3개천원.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네. 그러니까. 어디서 파는데 부산? 동네, 동네. 그러니까 어느 동네냐고. 아니, 동네? 어? 동네? 아니, 어디 동네? 동래구. 아니, 사직구장 있는데. 동네? 동네, 동네. 아, 저는 그 반대로 경인에 뭐가 있냐면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공단 떡볶이라고 있어요. 가격이 2,500원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가성비가 싸다. 가성비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비주얼 자체고 아까 경상도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보니까 허염 물건이에요. 양념을 아끼나? 아니. 그래서 싸는 2,500원이네. 양념을 푸짐은 듬뿍듬뿍 나가지. 국물떡볶이에요. 밀떡이고 얼핏 보면 허염 물건인데 얼큰해. 약간 신라면 정도?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웨이팅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 7시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요. 실제로! 아 실제로! 떡볶이를 먹으려고? 떡볶이를! 에이 7시 거짓말!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제가 거짓일 시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럼 7시에 갔는데 자리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나오시는 거죠? 내가 가지! 그리고 쌀떡파 있어요 여기? 나 쌀떡 좋아요. 또 3대 맞춤 하나인 송도에. 아니 새로 말해도 아니 새로 온다고 주제를 미리 알려준 거 아니야? 평파 아니야? 평파? 제가 지금 아는 성남까지는 안 했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지방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가면은 제가 분식을 좋아해서 그 지역의 맛집이면 이렇게 분식집을 보면은 그걸 먹어봐야 돼. 거짓말, 술집 가잖아. 술집에 떡볶이 있더라. 중코를 가나 보네. 저는 여기서 뭐 서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즉석 떡볶이의 원조. 아, 한박 불가. 아, 신당동 떡볶이 타운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보다 마봉님 할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마봉님 할머니 이름 다 들어봤잖아요. 네. 들어봤지, 들어봤지. 또 신당동 가면 또 그 떡볶이집 평수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거기 다 꽉 차 있더라고. 와, 아직도. 근데 떡볶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네가 신당동이지 않을까?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말죽거리. 어? 말죽거리? 아! 어. 거기도 있어? 선수야. 아. 말죽거리 떡볶이 아줌마. 아. 그 김부선 배우님이 모슬포 출신입니다. 아, 제주도 분. 제, 제 친구의 고모예요. 아니, 그 김부선. 저렇게까지 가. 자기 아는 사람 얘기 많이 하거든.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먹고 좀 충격받았어요. 왜? 오, 이게 떡볶이가 아닌 맛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지방에서는 이제 다 철판에서만 거의 먹었었으니까. 아니, 저도 약간 좀 먹고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실망했다고? 신당동 떡볶이? 네. 약간 좀 양을 조금 줬어? 사실 즉석 떡볶이다 보니까 이 간의 배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그래. 아니, 뭐 기다리면서 친구들하고 연인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 앞에 두고 그걸 참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썼죠. 서울 떡볶이 들리면서 제주도의 도민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동문시장 안에 있는 사랑 분식이라고 있어요. 아, 이름 이쁘다. 네. 거기 정말 작고 사랑 떡볶이. 진짜 옛날 떡볶이 그 맛이에요. 거기에 또 사랑식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뭐냐면 떡볶이 안에 김밥을 넣어줘요. 어? 김밥을 떡볶이 넣어주고, 떡볶이 안에 김밥을 넣어주고 네. 또 군만두까지 서비스를 한 번씩 주시고. 사랑 군만두. 사랑 군만두. 예쁘다. 사랑이 들어가. 둘이 이러다 사랑하겠네. 그리고 또 제주도만의 떡볶이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닥치기라고 있어요. 아, 네? 모닥치기 유명하고. 모닥치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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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닥치기가 제주도 말인데 다 같이 이렇게 한 대 어울려서 네. 이게 모닥치기라는 뜻이야. 떡볶이에 김밥, 튀김, 순대, 김치전, 소면. 다 들어가 떡볶이 안에. 김치전이요? 김치전이 떡볶이 안에 들어가. 대박. 근데 그거는 김치전 이렇게 떡볶이랑 김치전이랑 팔다가 이렇게 하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 어땠다 이거. 아이씨, 그냥. 아, 신메뉴입니다. 신메뉴입니다. 12만 5천 원. 이렇게 하다. 한수형이 궁금해요. 강원도 얘기해줘요. 왜요? 사실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해줘요. 떡볶이. 하나 얘기해줘요. 아, 알겠어요. 네. 여고 시절 카레 떡볶이라고. 오! 맛있겠다! 이름이야? 강릉 중앙시장에 위치해 있고 그 색깔이 검붉어요. 떡도 길다란 거 숭덩숭덩숭덩 썰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강릉이 또 오징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징어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은 또 여고생 때의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또 연예계 미식가 성시경 씨가 가는 맛집. 그건 찐이야. 30년 이상 전통의 반포의 맛집인데 여기 먹으면 미소가 나와. 그래서 미소의 집. 여기가 약간 라면 스프랑 고춧가루랑 섞어서 하는 집인데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치. 솔직하네. 마법의 소스인데 여기는 떡볶이도 맛있지만 이 튀김 순대가 맛있어. 튀김 순대를 약간 바삭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딱딱하지 않아. 와, 씨, 거기에 딱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나도... 국민 MC 유재석 형님이 단골로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어디야? 그 반포에 20년 넘게 운영해온 애플하우스라고. 오! 와! 맞지? 근데 거기가 반포에서 이제 이수로 옮겼는데 약간 좀 부대찌개의 맛이 나면서 성희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다 먹고 볶음밥을 또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그래야 딱 꽉 차지. 여기에 또 떡볶이도 맛있지만 군만두가 되게 맛있어. 군만두. 무침 군만두인데 군만두를 빨갛게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걸 미친 군만두라고. 그만큼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꾸덕한 양념이 진짜 맛있지. 안소희 씨가 제주도 갈 때마다 꼭 가시는 그 떡볶이집이 있어요. 명랑 스낵인데 거기 얼마나 맛있냐면 그 한치 튀김. 한치 진짜 맛있잖아. 오징어랑 한치 완전 다른 거야. 맛이 어떻게 다르죠? 한치는 완전 부드러워. 아, 더? 완전 부드러워. 근데 튀겼으니까 겉은 바삭할 거 아니야. 맛있지. 한치 그러니까 그거를 맛있어. 떡볶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옥상에서 바다를 보면서 한치 튀김에 그 떡볶이에 생맥주까지. 오. 얼마 안 비싸요. 얼마 안 비싸요. 98,000원?
얼마 안 비싸. 98,000원. 얼마 안 비싸. 떡볶이는 4,500원이고 제주도 요즘 비싸니까. 아니 제주도 아니. 물가가 요즘 너무 그러니까, 비싸. 비싸니까. 아니 떡볶이는 4,500원. 오. 참치튀김은 그 재료 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5,000원. 생맥주 4,500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전라도 떡볶이 유명하다는 거 못 들어본 거 같아. 왜냐하면 워낙에 손맛이 좋으니까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다 막아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떡볶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추장? 떡볶이에 형 나 필살기인데 그 형 얘기야. 네가 물어봤잖아. 뭐가 좋은지 아니야 물어봤잖아. 아니, 대답을 하지 마. 내 말이야. 다시 이거 짜르고 대답을 하지 마. 뭐를 좋게 줘야 돼? 자 하고 다시 할게. 자 오케이. 어? 떡볶이에 가장 중요한 주제 고추장이요. 고추장. 고추장. 순창. 모든 떡볶이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주재료 고추장이. 그렇죠. 저희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다. 순창. 아, 저 한번 말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좀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좀 뭐랄까 좀 이런 없으니까 얘기 안 한 거지 뭘. 떡볶이집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APM 떡볶이라고. APM? 네. 쇼핑센터 아니야 거기? 연애 그거 아니야? 불 줘서 먹는 떡볶이인데 그 집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떡을 뽑으신다. 그러면 그 떡 자체가 맛있겠죠? 맞아.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그런 떡볶이들과 다르게 고추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쓰지 않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굉장히 텁텁한 맛이 없고 굉장히 깔끔한 맛입니다. 야, 떡을 직접 뽑는 건 진짜 정성이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사장님이 귀찮은 걸 해야 돼. 사장님이 귀찮은 안 되면 성대모사. 사장님이 귀찮은 걸 하시니까 이 떡볶이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우가 예? 급한가 보다. 예. 그리고 여기는 3대째 이어져 오는 그런 떡볶이. 야, 그러면 APM이 영어인데, 네. 그러니까 그 선조께서도 네? APM 영어를 쓰신 거네. 이게 한자 말은 아닐 거야. APM. 파주에 사과 떡볶이라고. 어? 사과? 사과? 파주 사과 떡볶이라고. 이거는 이제 밀키트로. 오. 아니 인천에 사과가 유명해요? 제가 분명히 파주라고. 네, 좀 전에 제가 파주의 사과 떡볶이라고. 아니 파주에 콩이 유명한데 왜 네. 사과가? 아 유명하죠. 네, 근데 지금은 떡볶이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파주 아, 좋다 사과 떡볶이라고. 재밌다. 네. 너무 매끄러운데요? 매섭다. 밀키트인데 이게 최소 3주 내지 3개월 이상 걸린 분도 있었어요. 아니 뭐 해외 배송도 아니고 그 정도로 주문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떡볶이에 사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를 근데, 갈아서 뭐 쓰기? 아니요. 에? 사과가 안 들어가요. 에? 뭐야? 그럼 뭐? 허위 매물이에요? 사과십시오! 허위 떡볶이네 허위 떡볶이. 아삭하다니까! 떡볶이가 아삭하다고? 아 아삭해서 아삭한 떡볶이. 그럼 아삭 떡볶이라고 아삭하고 싱그럽다고. 아 혈압으로네. 3개월 동안 기다리는 떡볶이 먹어봤어? 각지역 얘기해봐. 삭제 3개월 동안 기다리는 떡볶이 있어? 아니 근데 3개월 기다려도 정상이 있어요? 각지역 얘기해봐. 잠깐만 나 지금 왼쪽에서 이명 들려. 잠깐만 나 지금 이명 들려. 아 근데 떡볶이 집이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 아니 진짜로. 엄청 많다. 강원도에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는 거 말고 약간 좀 특이한 거. 저희 대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 있어요. 어? 바로 그 집이라는 떡볶이가 있어요. 바로 그 집. 네, 바로. 거기는 이제 모든 떡볶이를 딱 시키면 두꺼우댕이랑 김말이 이렇게 두 개 적셔 주시고. 그게 맛있어. 뭐 천 원 추가하면 계란 하나. 그 떡볶이 집의 약간 좀 특색은 뭐냐면 좀 굉장히 부드러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스크림 떡볶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드럽고 약간 단맛, 그러니까 그 막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말단빛이네. 거기는 특별하게 떡볶이를 밀키트 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밀키트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전주에 브라운 떡볶이라고 옹시롱 삼시롱이라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언제 돌아온 거야? 언제 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먹었다 하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름이 맛집이다, 네. 이름이. 와. 그래서 여기를 딱 가면 간판에 사장님의 얼굴이 빡 박혀 있습니다. 마법님 할머니처럼? 네. 얼굴 걸고 하는 데는 믿고 가야 돼. 여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소스에 6년근 홍삼이 들어갑니다. 6년근 홍삼 들어가면 가격이 얼마야? 98,000원? 비싸겠는데? 그 여기 떡볶이집에 가면 그 오징어 튀김이 있어요. 오, 당연히. 근데 여기는 약간 자잘하게
잘라서 이런 게 아니라 오징어 다리를 통째로. 와. 와 비주얼 끝내주겠다. 육년근 홍삼이 들어간 이 소스에 다리를 딱 묻혀가지고 먹으면 그냥 가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아. 네, 옴시롱 감시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 옴시롱 감시롱? 네, 옴시롱 감시롱. 네, 오다 가다. 아. 제가 하나 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 예예. 예, 아, 먼저 하세요. 제가 할까요? 풀고래라는 제주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서 요즘 살짝 힙하게 가는 술집인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 이제 주력 안주가 있는데 그게 갈치 속젓 떡볶이.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속젓. 갈치 속젓을 기름 떡볶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 갈치 너무. 거기에 마늘 좀.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약간 조합이 기가 막히죠. 오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집어 먹는 게 아니고 콩잎에 싸서 먹어. 아 진짜 맛있겠다. 괜찮. 조합이 괜찮지. 와 이거 맛있겠는데?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멸젓 떡볶이로 변하기도 하고. 멸젓 떡볶이? 어. 계절에 따라서 콩잎이 여름에만 나니까 뽕잎을 싸서 먹기도 하고. 뽕잎까지? 와 이건 저는 이제 또 40년 전 40년? 40년째 떡볶이를 팔고 계시는 이제 속초의 조롱박이라고 있습니다. 찰리박? 찰리박? 조롱박? 조롱. 왜 갑자기 순식간에 저를 조롱하셨어요? 아 맞다. 아 그 거기 좀 되게 특이한 게 떡볶이를 이제 냄비에 이렇게 줘요. 브루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위에 흑설탕을 엄청 뿌려줘요. 흑설탕? 떡볶이 위에 흑설탕? 네, 떡볶이 위에. 진짜? 기다리면서 못 참고 양념 배기 전에 다 먹었잖아요. 네. 저희는 식전빵을 줘요. 오? 야채빵인데 떡볶이에? 모닝빵에 이제 뭐 마요네즈에 뭐 당근이랑 오이 버무리고 옛날 케찹 사라다 느낌. 먹다가 좀 매우면은 또 빵 먹고 매우면 빵 먹고. 우리 떡볶이를 그냥 떡볶이만 안 먹잖아요. 아, 그쵸, 뭐 그쵸. 여러 가지 또 넣어 먹고. 네네. 우리 대구 하면은 납작만두가 있어요. 아, 납작만두. 우리 이거 엄청 유명해. 거기가 그 반월당역에서 내려가고 좀 이렇게 걸어가면 나오는 중앙떡볶이 집인데. 아오. 알죠, 알죠. 보셨죠? 거기에 이제 납작만두랑 같이 먹으면 납작만두가 피가 딱 얇은 거. 그렇지, 그렇지. 당면 들어가고. 아, 저는 두찜 먹을 때 납작만두 추가해서 먹어요. 아 그래? 유명해요 두찜에서. 아 두찜에서 또 빨아갔네. 이거 우리 중앙 건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 두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데 두찜 사장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어 그래. 진짜요? 네. 그래서 접목했나 보네. 네. 그래. 두찜 사장님이 경상도 분이셔서. 아니 이 두찜 회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B급 청문회에 두찜 PK를 안 해요? 청문회 왜 두찜? 떡볶이에도 진짜 중요한 게 서브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유명한 게 전주에 옛날 땡땡이 상추 튀김이라고. 아 이거 알아. 아, 알죠. 알아. 이거 어.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네. 네. 상추 튀김이 상추를 튀긴 거야? 아니요. 아니요. 상추에 튀김을 싸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기처럼 튀김을. 네. 근데 오징어 튀김 싸 먹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튀김도 있고. 오징어 여러 튀김도 있고 당면도 있고. 어, 고추 튀김. 네, 다 싸 먹네. 당추 튀김 먹어봤는데 사실 상추 튀김 떡볶이를 먹지 않고 그냥 상추에 그 튀김을 싸서 간장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떡볶이 집이 있어가지고 떡볶이랑 같이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데 아. 가격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신상이네 여기 가격은 딱 이 정도니까 와, 이거 가격이면 먹을만하다 진짜 자주 가겠다. 탕수육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탕수육이랑 떡볶이랑 합쳐진 떡볶이가 있어요. 예? 예.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어. 영동문식이라고 거기는 이제 그 떡볶이랑 탕수육이랑 오, 맛있겠는데? 그다음에 그 세트로 팔아요. 이제 주먹밥도 팔고. 그래서 김치전보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거긴 아예 그냥 비쌀 것 같아요. 아까 얼마나 그러셨죠? 모닥치기는 12,000원, 13,000원인데 양이 이만해요. 자, 나 진짜 3시간도 못 먹어 그거. 자, 탕수육 네. 기본에다 떡볶이에다가 그다음 주먹밥 네. 이렇게 해서 한 상에 이렇게 줍니다. 5,000원이에요. 탕수육이 들어가는데 5,000원. 그게 어떻게 5,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내산 돼지고기 있었네. 그래야 그 가격을 맞추지. 중국산 고추가 네. 강원도 뭐 없어요? 강원도 이제 그 막국수 위에다가 막국수? 막국수 떡볶이? 떡볶이를 이렇게 소스를 부어줘요 막국수 위에다가. 진짜? 감싸줘 우리 새로운 시스템 있잖아. 그렇지. 이번 생중계?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 그렇지. 그렇죠. 민심을 살펴봅시다. 네, 그럼 이번 생중계 연결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 야, 진짜 이제 나오네. 야, 신기하다. 저기네, 신촌이네. 저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이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포항에서 온 김상빈이라고 합니다. 포항 사나이구만! 아! 저는 울산에서 온 이정헌입니다. 울산 사나이! 좋았어, 포항과 울산! 어디에 투표를 하셨어요? 경상도요. 아, 이건 자기 지역 뽑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떡볶이 하면 가장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포항이요. 그렇지! 포항에 무슨 떡볶이가 있는데요? 과메기 떡볶이요. 과메기 떡볶이가 있어? 포항에! 아니! 과메기 떡볶이가! 과메기에 싸먹는다던데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 가보셨죠? 어, 네. 제주도 가면 떡볶이 드시지 않습니까? 파는 것도 못 봤어요, 파는 것도. 파는 것도 못 봤다고요? 그래! 어! 저기! 커플! 커플, 커플! 오, 예! 안녕!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요 근처 사는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에요? 네, 제 딸이에요. 딸이야? 아, 진짜? 언니, 언니 아니었어? 나 동생인 줄 알았네.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제 딸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사 먹어요. 어, 혹시 어디 떡볶이를 주로 먹나요? 7번가 분식. 7번가 분식이라고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이거든요? 아, 그래. 그런 데가 제일 맛있어. 맞아. 그 떡볶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맛있어요? 7번가에서 먹는 떡볶이가 맛있어요? 7번가요. 인천 남동공단 떡볶이라고 2,500원짜리 떡볶이가 있어요. 드실 의향이 있어요? 가까운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성심당 여러분들. 아니, 그 저쪽 경기 지역 분들이 많을 텐데, 인천 분들이. 컴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학교 다니러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럼 상하이 트위스트 한번 쳐주세요.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그럼 혹시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유희관 선수. 오! 오. 잠실 야구장 가서 사인해달라 했는데 박용택 선수는 사인해주셨는데 유희관 선수들은 그냥 차 타고 가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성 지금! 야, 인성 놀라. 인성!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야구공도 드릴게요. 야구공을 던져서 줄 거예요. 네, 느려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살 강릉 사람 최현정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 25살 강준혁입니다. 부산? 혹시 대표자 구독하셨나요? 밥 먹으면서 봐요. 어느 편이 가장 재밌었어요? 김치 편 재밌게 봤어요. 그 김치 제가 우승한 거 아시죠? 저 갓김치 너무... 역시! 와, 아는 친구구만! 강릉이시라고 했죠? 거기 또 유명한 떡볶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강릉하면 여고 시절 아니겠어요? 그래! 나도 언제니까 여고 시절, 여고 시절 그래. 카레 떡볶이. 궁금한 거 있는데 감자 들어가요? 아니요. 아, 기분 나빠하네! 근데 그거 왜 남고생들한테는 안 파나요? 약간 얼굴 가려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거기에 못 들어갈 만한 사람 누구죠? 희관님. 어디야, 거기다 떡볶이다요! 어디라고 저기? 어디라고? 야, 너 몇 번 출연해? 부산분은 어디 떡볶이가 맛있어요? 도날드라고 즉석 떡볶이가 있거든요. 거기 사실 떡볶이보다 뻥크림이라서 뻥튀기 위에 아이스크림 얹어주는데 그게 맛있어요. 저희 지금 떡볶이 얘기하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착해. 투표는 어디다 했습니까? 솔직히 거짓말을 못해서 서울 했어요. 원조니까.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강릉 홍보대사님은? 강원도요. 아우 이뻐. 본인들이 투표한 지역이 우승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있죠? 롯데 칠성 음료가 대폭 할인이 들어갑니다. 오. 근데 우리 부산 사나이는 서울을 찍어? 전 서울 살아서. 봐봐, 내 말했다. 당신 부모님, 친척 다 부산 있을 거 아니야. 아주 부류가 막심한 사람이구나. 빨간 부리문. 와. 외국. Hello. Hi.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S. United States. Yeah. Can you speak Korean? No, not really. Bye.
Do you know 떡볶이? Yes, yeah. Oh, your hair color. Oh, 마법님 color. Yeah. Listen, 경인지요. 떡볶이 알로? Do you know any place like, you know, 떡볶이 restaurant? I don't think I have. Do you have recommendations? 파주 사갈 떡볶이. 남동 봉단 떡볶이. I've only been here for 2 weeks. I'm new. I'm still new. 근데 형 왜 영어 잘해? 네. 아니, 나 영어가 낫지. 형, 여기 7명 중에 이상형 있냐고 물어봐. You can see these 7 men around here, around this table. Who is the good looking? Hey, Trump color. Who is your type? Maybe next to the red. Next to the red. Huh? Next to the red. Ready? 와, 근데 진짜. Get out! Get out! 야, 이거 재밌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길에서 다니시는 시민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밌다. 되게 재밌다. 아니, 그리고 우리도 재밌는데 워낙 재밌는 분들도 많고 짜여져 있지 않아가지고 잘 받아주시네. 오케이. 그리고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네. 투표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좋았어! 꼴찌만 아니면 돼! 사실 그 전에는 이제 1등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꼴등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시민 투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맞네. 제주! 제주 3위! 제주 3위! 야, 서울, 경상 다음에 나야! 나는 시민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아직 역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거 15%밖에 안 돼요. 시민하고 제작진 점수 합친 투표율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아, 뭐야? 경상이 안 돼! 경상도 6위 안 돼! 누구야! 아니, 제작진이 제주도를 하나도 안 뽑았어. 아니, 아까 시민에서 더 올라간 게 없잖아. 가만, 색깔이 구분이 됐잖아.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이 제작진인데 제작진이 제주도를 아무도 안 뽑은 거야. 와, 너무하네. 지금 현재 꼴등이 누구야? 지금 홍빵표 씨요. 자, 시민, 제작진, 그리고 대표자분들의 투표를 합산한 전국 1등 떡볶이 우승지는 서울입니다. 뭐야? 경기 2위다! 2위야! 아, 꼴등 아니다! 제주 원아웃! 네. 스트라이크 아웃! 이제 상표형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단 2주! 서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떡볶이들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우승했기 때문에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롯데 칠성 음료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값싸게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까 그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창립 기념일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혜택 찾으세요. 대표자 2회의 주제는 휴게소입니다. 이거 그냥 상표형 나가라고 해요. 휴게소라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제주도 서쪽으로 가는 서부 마지막 휴게소가 굉장히 유명해. 거기에 뭐 화장실도 있고. 그거는 졸음쉼터야, 졸음쉼터. 졸음쉼터. 덕평 자연휴게소에는 이 소변기에다가 게임 기능이 있어요. 아, 뭔가 펀치기계처럼 점수가 1등 하려고 서울에서부터 참아가지고 깜짝이야, 나오세요! 네. 서울 안에 유일하게 있는 휴게소, 만남의 광장. 우주 싸기 전에 들리는 거. 야외 버라이어티 오프닝 장소 아니야. 1번! 1!